올라오세요, 링킴님. 네. 지금 현재는 다이나모가 한 제가 사용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레빗에만 다이나모가 있는 게 아니라 알리아스라는 툴에도 자동차 설계를 주로 하는 툴이죠. 거기에도 다이나모가 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알리아스에 있는 다이나모로 이제 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돼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DDD, 여기 DDD라고 보이는 회사가 저희 회사 이름인데요. 이분이랑의 어떤 팀 활동을 할 때는 DDD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DDD라는 뭐 회사를 냈으니까 저의 프로젝트를 하는 일을 하고 있죠. 그래서 DDD가 뭐냐? 3D라는 뜻을 가지면서 또 풀어서 해석을 했을 때 데일리 디자인 드리밍, 뭐 매일매일 디자인을 하는 꿈을 꾸는 거죠.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제 디자인은 주로 이제 다이나모를 많이 쓰게 되니까 퓨전360도 쓰지만 다이나모를 쓰게 되니까 또 DDD 이렇게 딱 나열하니까 예쁘더라고요. 이 앞에 저희 오늘 제목은 아세요? 맞아요. 제가 제목을 적진 않았는데요. 저는 한 획 말고 여러 획을 그렸어요. 그래서 뭐 바쁜 와중에도 발표한다고 아까 그 DDD라는 스트링 아트죠. 스트링 아트로 다이나모 코드 짠 거 예전에 짜놨던 걸로 뿅뿅뿅 해가지고 한 10분 만에 그냥 쭉 만들어 왔습니다. 자,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이나모 쓰신 분들은 이 친숙한 화면이겠죠. 커스텀 노드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몇 개의 블록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사이즈 변화라던가 리사이즈죠. 그래서 퓨전360으로 먼저 와꾸를 그리고서 여기서 재조정을 하고서 이런 스트링들이 사실 단조롭게 몇 개만 만들면은 그냥 툭딱툭딱 자기 쓰는 툴로 만들면 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다양한 선들의 조합, 간격, 뭐 이런 회전 각도 이런 거라던가 여러 개를 만들 때는 다이나모를 쓰는 게 훨씬 편하고 좋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 사실은 그 스트링 아트에 처음 시초가 된 게 이분께서 이제 다른 툴을 쓰시는데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지만 이제 다른 툴을 써요. 근데 한땀한땀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야 이거를 왜 이렇게 그리고 있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스트링 아트 계속 뭔가 해볼 기회가 있으면은 코드를 짜가지고 계속 돌리자 그래가지고 저희만의 코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. 이따가 하나씩 제가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배지라고 해야 될까요? 배지도 있고 이렇게 머리핀이나 핀 형식으로 꽃게도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템들을 하나씩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의 오늘 사실 발표도 발표인데 선물 뿌리려고 왔고요. 네, 지난 6월에 제가 발표 때 한창 그 직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3D 프린팅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쇼츠도 이제 계정 파가지고 열심히 하게 했는데 지금 그래도 쇼츠 좀 많이들 보시고 계세요. 근데 그 와중에 재감성이라서 잘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재감성으로 그래서 몇 개를 뽑아 봤어요. 그래서 이렇게 꽃 형상도 만들고 꽃향기만 남기고 갔던가 링킴3D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. 꽃향기만 남기고 갔던가 자 이거 제 머리 위에 이렇게 꽂혀있는 지난번에 지난달인가 전시회도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런 좀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다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네, 이런 컨셉으로 전시도 다녀왔는데 오늘도 또 아 잘됐다 하고 머리 꽂고 왔습니다. 나비야 나비야 괜찮지 않아요?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들 안 보시네. 이게 쇼츠라는 게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엉뚱한 데서 사람들이 보더라고요. 네, 진짜 무슨 땅콩 까는 영상들 보시는 것처럼 엉뚱한 데 것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. 이건 가을에는 한창 이제
이런 낙엽에 빠져가지고 은행잎이랑 낙엽 같은 거 많이 뽑아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나눠도 주고 막 했었고요. 난 바로 기억을 꺼내다 바빠가지고 잠깐 중단시키긴 했는데 사실은 더 큰 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. 나중에 발표 때는 진짜 짠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거대한 걸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최근에는 뭐 이렇게 스트링 아트 말고 이런 거는 그냥 소 아이템이고 제가 주로 이제 지난 발표 때 많이 보여드렸던 거는 이런 주름 연필꽂이죠. 그래서 사실 그 TPU가 아닌 그냥 일반 PL이긴 한데 말랑말랑도 하고 그래요. 근데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로고 박는 그런 걸 했어요. 사실 이 3D 프린팅이라는 게 어떤 다른 제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본 갖춰져야 되는 모델링의 그 형식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할 때도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많이 소화를 시켰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. 제가 뭐 처음에는 취미활동으로 시작하고 뭐 진짜 좋아서 했던 다이나모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좀 더 진짜 전문가에 가까운 곳에 서 있고 전문가예요. 네, 전문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이렇게 어떤 툴이 됐든 다이나모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좀 재밌게 다가가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자기가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